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등고선에다 비유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자, 증상이 아닌 문제들과 부수 증상 그리고 주요 증상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를 우리 산으로 이렇게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증상이 아닌 문제들은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평상시에 많이 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평지 하고 가까이에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냥 살다가 증상이 아닌 문제들은 다 많이 겪잖아요. 가정 문제 또는 뭐 친구들 사이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지내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이런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그때그때 잘 해결을 해내고 하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죠.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이제 부수 증상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수 증상이 시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우리 밤에 잠도 잘못 자고 맨날 며칠씩 잠을 잘못 자게 되잖아요. 그게 단지 몇날 며칠만이 아니라 나중에 한 달, 두 달, 세 달, 불면증에 막 시달리게 된다. 그다음에 마음이 막 불안해서 뭐를 해도 마음이 차분하지를 않고 자꾸 이게 이래서 되나 안 되나 싶고 막 불안하고 무슨 큰일이 날것 같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요렇게 이제 되는 요런 이제 부수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좀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소한 일에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이제 이런 분노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부수 증상들도 이제 왕왕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수 증상을 경험할 때이 불안하고 불면증이 막 생기고 할 때에 이걸 내가 또잘 다뤄내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위에까지 안 올라가. 그런데 요거를 못 다뤄내면 이제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게요 빨간 선으로 요렇게 꺼놨잖아요. 제가. 그 위에 가서 이제 탁 주요 증상이 넘어갈 때 이때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수 증상 보이는 이 시기에 데려가면은 흔히 병원에서 아, 불안장애다. 또는 우울장애다. 또는 공황장애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 강박장애다. 이렇게 불면증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있는 친구들도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불안장애 진단받고 불안장애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빨리 알아차리고 애를 병원 데리고 가면 처음에 조현병 증상 나타나기 전에 지금 불안이 먼저 보이니까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조울증 경우에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흔히 왕왕 조증 증상 생기기 전에 우울증 증상이 먼저 나타나니까 흔히 처음에는 우울증인 줄 알고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우울증 약 먹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몇년 치료받다가 보니까 조증 증상이 나타나니까 조울증으로 진단명이 바뀌고 약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제 빨간 선 위에 거라는 이 주요 증상인 시기로 가면은 요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나 부수 증상까지는 다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도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상식도 있고, 그런데 이 주요 증상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못 겪어본 문제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가보지 않은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산으로 따지면 해발 한 2,000m, 3,000m 된다든지, 이거는 이 밑에는 나무도 있고 다 우리가 보통 때 살던 환경과 비슷한데 이 위에는 가면 나무도 한 그루 없고. 산 꼭대기 올라가면, 산, 높은 산은 올라가면 밑에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밑에하고 환경이 완전히 달라서 뭐 나무도 한 그루 없고, 뭐구도 없고. 그러니까 요 문제가 뭐냐면 이 주요 증상을 보이는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생존 전략이 밑에 저지대의 생존 전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회적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전에까지 우리가 그냥 증상이 아닌 문제나 부수 증상 정도 보일 때에는 말을 하면 애도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설득하고 등등해서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도 있고 재울 수도 있고 뭘할 수도 있고 되는데 이제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이제 애한테 상식적으로 말을 해도 지금 이런 장소에서 네가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제지가 돼야 되는데 제지가 안 되고 오히려 더확그
흥분한다든지 또 오히려 더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부모한테도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게 상식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방법이 안 통하는 게 요선이에요. 주요 증상 나타나는.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증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도 당황하게 되는 거고 당사자는 더더욱 이때는 주요 증상이 딱 나타나면 이때는 흔히 보면 우리가 술로 따지자면은 술을 적당히 취할 때까지는 내가 제어가 되지만 선 딱 넘어서면 자기가 술 취했다는 것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제어가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선을 딱 넘어버린 거예요.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면.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를 못하니까 주변에서 지를 안정시켜줘야 되죠. 자, 술 취한 사람 잘 달래서 재워서 술이 깨게 만들어줘야 되듯이 술 취한 사람을 잘 달래서 우리가 재우고 술 깨는 약을 먹이고 하듯이 요 주요 증상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걸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가 그 이 시기에 흔히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 이걸 제지하려고 하는 행동들. 네가 망상이 있어서 이야기하려 할 때 그건 네 생각 똑바로 해라. 그건 네 틀린 생각이다. 망상을 백날 틀린 생각이다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지는 더더욱 그 생각이 더 굳어져요. 그다음에 뭐죠? 환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당사자 본인도 상식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청이 목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이 환청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그래요. 나한테 막 바보 같은 놈아 뭐한 놈아 나가 죽어라 이야기하면은 네가 뭔데 하고 막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환청하고 막 싸우고 이것도 상식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주요 증상이 나타났다. 자, 조현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환각, 망상, 와야 되는 언어, 와야 되는 행동, 음성 증상 이거 나타났다. 또는 조울증에서 조증 사파가 됐다. 아니면 또는 심한 우울 사파에 들어갔다. 경조증 사파에 들어갔다.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 심한 주요 우울 사파 이런 거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운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아는 바가 없고 가족도 아는 바가 없고 요거는 우리가 배워서 새로 지식을 익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산으로 따지자면 고지대에서의 생존법을 익혀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둘 수가 있고요. 아무튼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쭉 보자면 아까는 방금 이제 증상이 아닌 문제들 부수 그 증상, 주요 증상은 제가 산의 높이를 가지고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산의 초입에 들어가서 쭉 넘어간다고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제일 초입이 전국이죠. 그 전에 뭐 10년 전부터도 전국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밑바닥에 깔린 거고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죠. 우리가 밑바닥에 깔렸다니까 이런 바닥에 기름이 흥건하게 배어 있듯이 이래 돼 있다가 성냥불 딱 끄어서 딱 던지면 불이 확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당사자들이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라고 할 때 성냥불 끄어서 던진 것 그 불이 확 난 거라 마찬가지인데 이미 이 불이 날 때에는 우리가 미루어 그걸 짐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얘는 밑바닥에 이미 이게 깔려 있었구나 라고 하면 나중에 불을 다 그래서 이 불을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껐으면 급한 불을 껐다고 됐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깔린 기름 다 제거해야 되죠. 제거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뒤에 이야기하는 게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발병하기 전부터 은근하게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 이 힘든 문제가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로 따지면 당사자의 특성과 환경이 안 맞아서 이때부터 벌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흔히 이 벌어지는 문제가 다 대인관계 문제예요.
당사자들이 힘든 게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무조건 문제는 대인관계에 있습니다. 대인관계 영역이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겉보기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대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발병하는 조현병 환자들 많아요. 나중에 공부하다가 박사논문 쓰다가 발병하는 조현병 환자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겉보기에는 이게 뭔가 공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발병하는 것 같고 뭔가 자기가 하던 일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돌아가서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들이라든지가 다들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조울증도 그런데 대인관계가 뭔가 자기가 뜻대로 안 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친구들을 대하려면 뭐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친구한테 어떻게 대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당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빠르면 애들이 벌써 이미 유치원 때 자기는 친구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본인은 어렵다. 학교에 가면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게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왕따를 당하고 이런 문제로 이제 되는데 그 이전부터도 은근하게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애들 중에 조현병, 조현기질을 가진 애들 중에 상당수의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 공부에 올인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학교에서 딴 애들하고 안 어울리고 쉬는 시간에도 쟤는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딴 애들이 너는 왜 안 어울려? 나 공부해야지 돼. 그렇게 되면 집에서도 보니까 애가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안 되는 거를 집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우리 애 공부 잘한다고 반에서 1등이다 전교 1등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막 애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부모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애 입장에서는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공부로 도망을 간 거예요. 공부를 하면 대인관계를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공부 잘하는 조현병 당사자도 엄청 많아요. 전교 1등 하다가 발병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조현병 당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안전의 욕구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래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계속 경계하고 쉽게 사람이 다가오게 안 만든, 나도 안 다가가고 상대가 다가와도 틈을 안 내주거든요. 흔히 조현병은 이런 성향이고, 그래서 아무튼 대인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어쩌다 하나 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한 친구 어쩌다 있던 하나 둘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친구를 또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조울증은 어떠냐? 조울증은 겉보기에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얘들은 조울증은 문제가 뭐냐면 조현병은 문제가 안전의 욕구가 이게 문제인데 조울증은 인정욕구가 강하거든요. 인정욕구가 강해요. 인정받고 싶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갖고 태어나요. 얘들은 외로워서 빨리 이 외로운 걸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남이 자기 이뻐해주고 그러면 이제 외로움이 일시적으로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뭐 선생 말 잘 듣고 뭐 잘하면 열심히 하면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하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에서도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죠. 학교에서도 모범생도 많고. 그런데 조울증인 애들은 조현병은 경계를 하고 안 나서는 데 비해서 조울증은 너무 빨리 다가간다고요. 사람들한테 괜찮다 싶으면 너무 빨리 다가가고 그랬다가 결국 거기에 상처받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문제는 조현이든 조울이든 문제의 출발점은 다
대인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조현병은 가장 큰 문제는 사고장애다. 우리가 조현병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사고 영역에 문제가 있다. 사고가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 되고 비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사고장애를 조현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우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쓴 회복수기든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내용들은 보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대인관계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대인관계 장애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게 이게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전구기가 있고 활성기가 있고 그리고 잔류기 회복기가 있는데 쭉 가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본 문제가 대인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시작될 때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더 이상 자기 선에서 감당이 안 될 때 드디어 이제 학교에 가면은 괴롭고 학교에 가기 싫고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전구기 후기에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발병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지각 장애가 나타나요. 감각 경험의 변화가 나타나요. 감각 경험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빛은 더 밝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모든 감각 자극, 이런 모서리는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색깔은 더 진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감각의 강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조금 시끄러운 데 가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활성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감각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활성기에 있는 우리 당사자들을 대할 때에는 목소리의 톤을 낮춰야지 돼요. 평소에 하던 목소리대로 하면은 본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목소리의 톤을 낮춰야 되고 식당 같은 데 데려가더라도 맛있는 데 간다고 막 벅적벅적한 데 데려가면 안 되고 사람 손님 없는 조용한 식당에 데려가야 되고 무조건 조용해야 돼요. 소리가 조용해야 되고 내가 지하고 말을 할 때도 음성을 한 톤을 낮춰야 되고 천천히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안 그래도 바짝 긴장해 있는 데다가 감각 자극이 예민하니까 애들이 엄청 자기 입장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밖에 이렇게 다니거나 사람들을 대하거나 두렵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 경험의 변화가 임박했을 때 흔히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불면증, 잠 못 자는 거. 이게 이제 흔히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이런 이제 문제들, 그다음에 심한 불안 반응 같은 이런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활성기가 되면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주요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활성기가 가라앉으면 약을 먹어서 가라앉든 또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몇 달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든 활성기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활성기 증상이 거의 없어지고 조금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표현을 잔류기라고 표현해요. 잔류기 영어로는 레지듀얼 스테이지라고 해서 잔류기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회복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회복기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잔류기였다가 그러면 이제 부수 증상들은 있고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고 또는 분노도 있고 등등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데 주요 증상은 그러니까 망상, 환각, 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또 음성 증상 이런 건 뭐 거의 없다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또는 조증 증상 가라앉았다, 우울증 증상 없다 등등 거의 없다 등등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지내다가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재발하게 되면 또 활성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주요 증상, 그게 주요 증상을 보이는 시기를 우리가 활성기라 그래요. 그랬다가 또 이제 가라앉으면 그때는 잔류기 회복기라 하는데, 관액기는 뭐냐? 관액기는 잔류기는 영어로 레지듀얼 스테이지라 하고 아직 남아 있다 요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뭐가 주요 증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게 레지듀얼이고, 관액기는 레미션이라 그래요. 레미션. 관액기는 무슨 소리냐면 증상이 다 없어졌다. 깨끗하게 없어졌다. 그럼 이제 이 관액기가 영구히 지속된다면 그걸 우리가 완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질환에서는 내가 지금 관액기에 들어갔다. 지금은 증상이 하나도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치료가 잘 되면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부수 증상도 지금은 없다. 그냥 말짱하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완치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조현병 조울증 영역에서는 완치되었다고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증상이 하나도 없다 해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증상 없이 10년을 잘 지내다가도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20년을 잘 지내다가도 다시 재발하기도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재발의 위험성을, 재발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완전히 다 나았다, 이제 두 번 다시 그 문제는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깔끔하게 아무 증상이 없고 완전히 다 나았다라고 하더라도 늘 재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들 보면은 완치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계속 묻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이 병이 과연 완치가 됩니까? 완치가 됩니까? 치료가 됩니까? 내지는 완치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되묻는 수밖에 없죠. 치료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뭘 원하시는 거죠? 완치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뭘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이 병을 우리가 다뤄나갈 때 크게 두 측면이잖아요. 하나는 병이라고 하는 측면. 병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병의 증상을 어떻게 없앨 거냐, 이 측면. 또 하나는 삶이라는 측면.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거냐. 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건 병의 증상을 최대한 줄이고 내지는 있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최대한 큰 영향을 못 미치게 만들고, 병의 증상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던 말로는 증상을 다스리는 거죠. 병의 증상을 다스리는 거, 증상을 최대한 제어하고 삶은 최대한 풍성하게 잘 살아가게 하는, 요게 되면 우리가 그게 이제 치료인 거죠. 그런데 삶이라는 측면을 무시하고 병만 가지고 병의 증상을 완전히 없애면 없애는 걸, 이걸 우리가 흔히 완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주요 증상 없어지고 부수 증상 없어졌다 해서 완치, 붓기 빠졌다 해서 완치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상 없애는 거에만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증상은 어느 정도 남아있고 어느 정도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삶을 잘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완치를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완치를 목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삶에서 희생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증상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왜냐하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하고 새로운 모험도 하고 안 하던 짓도 많이 해야지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새로운 스트레스 요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스트레스 요소가 있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뒤에도 이야기하자면 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붓기가 다시, 가라앉았던 붓기가 다시 부을 수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데 이것만 못 올라오게 하는데 초점을 둘라 그러면 새로운 거는 하지 말아야지 되죠. 이렇게 되면. 근데 새로운 거 안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재발 안 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겁이 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보면 자기 욕구 좌절이 많이 되고 삶이 너무 단조로워지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재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재발 안 하는 게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완치라는 개념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자, 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이 병을 잘 다스리면서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일단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다. 목표가 그게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면 뭐냐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걸 무조건 나쁘다 이래서는 안 돼 하면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은 물론 불편하고 안 좋은 점이 있지만 무조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현, 조울에도 나름대로 좋은 특성도 있고 이거는 괜찮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라도 괜찮아, 조울증이어도 괜찮아, 나아가서는 오히려 나한테 이런 특질이 있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건 나의 하나의 특징이고 나의 강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내 특성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증상이 아닌 문제와 부수 증상과 주요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으로 볼 때 전구기, 활성기, 그 다음에 잔류기, 관액기, 회복기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증상의 겉과 속이라 했는데 제가 이제 비유해서 연기와 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증상을 제가 붓기에다가 비유했잖아요. 다시 이제 이 비유를 지금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망상이 생겼다, 환청이 들린다, 조증 증상이 일어났다. 연기가 지금 팔팔팔팔 나면은 여기에 가족들이 화들짝 놀란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거기에 놀래서 무조건 증상을 잡으면 된다. 전문가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증상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사자도 당연히 그렇겠죠. 당사자나 가족들도 증상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증상을 보이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면 불이 났구나를 알아서 빨리 불을 끌어가야 됩니다.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죠.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내 삶이. 자, 조현병, 조울증은 삶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데 갑자기 조현병 걸리고 조울증 생기고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도 이야기했던 전구기가 이미 몇 년 전도 보통 없습니다.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보통은 조현 발병하고 조울 발병하면은 얘는 사는 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일단은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특성하고 환경이 잘 안 맞아서 이미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처하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살았는데 이게 잘 됐으면 조현도 조울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어느 날인가 되어서 이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망상이 생기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는 해결책으로서 도저히 자기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나마 해결하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조증 증상이 터지고 우울증 증상이 나오고 하는 것도 도저히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조증 증상이 터져 나오고 우울증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나한테 지금 편안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비유를 몸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강의를 하다가 말고 제가 갑자기 지금 쓰러졌다. 의식 불명에 들어갔다. 쓰러졌다. 그러면 응급실에 저를 데리고 갈 거라 말이에요.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걸어봤더니 갔다가 뭐 걷는 거 별 지장 없고 해요. 그렇다고 아 이제 다 나았다고 병원에 걸어 나올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렇잖아요. 이렇게 멀쩡하니 강의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하면 나중에 응급실에 가서 의식이 다 제 의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온몸을 다 검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건강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갑자기 쓰러졌나.
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면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셨다 담배를 많이 피웠다 하면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지나치게 과식을 했다면 음식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가 전체적으로 생활 습관도 바꾸고 병 몸 관리를 하는 뭐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진 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자,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 부모들이 볼 때는 애가 멀쩡하던 애가 어느 날부터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부모들이 화들짝 놀래는데 이 애가 그 엉뚱한 소리 하던 게 그 소리 안 한다고 해서 멀쩡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현병, 조울증이 자, 내 삶이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이 삶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척척 내 뜻대로 되고 사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이랬던 사람들은 절대로 조현병, 조울증 이거 발병 안 합니다 이야기예요.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 사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됐구나. 사는 게 힘들었구나. 자는 뭔지 모르지만 사는 게 힘들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사는 게 힘들었는데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그런 증상으로 터져 나왔구나. 그럼 사는 게 힘들었구나. 그럼 제가 사는 게 뭐가 힘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요렇게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도 내가 조증 증상이 올라왔다, 우울증 증상이 왔다 하면은 아, 내가 사는 게 내가 힘들었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뭔가 내가 내 욕구 충족이 안 되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요 증상이든 부수 증상이든지 간에 증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겉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밑에 불을 막 떼면 결국 위로 연기가 나든 또는 물이 펄펄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오든 증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밑에 불이 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잡아서 제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증상만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원인을 그럼 현대정신의학에서는 이게 뇌에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생겨서 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그게 마치 원인 치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그거를 더 약은 물론 먹어야지 되죠. 약은 먹어야 되는데 이 진짜 증상이 일어날 때 왜 이 삶이 뭐가 힘들었을까? 삶에서 힘든 게 뭔지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 삶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증상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상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처 능력을 강화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경감되고 나면 회복기 미해결 과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제 요 이야기죠. 삶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참고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해서 참고해서 당사자와 가족이 생각하는 발병 원인들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모두 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뒤에 병의 원인이 뭐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할 텐데 병의 원인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인데 여기 스트레스, 그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은 조금 뒤에 이야기할게요. 근데 어찌됐건 스트레스가 이 병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이나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병이 왜 발병했느냐. 얘가 공부, 옛날에 우리 흔히 많이 듣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애가 발병했다. 옛날에 흔히 그래. 실연당해서 발병했다. 군대에 가서 너무 어떤 갈굼을 많이 당해서 발병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발병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 자, 요 이야기들이 제가 왜 다 부분적으로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학교 자기가 시험 공부를 많이 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해서 원하는 대학 못 가서 발병하는 애들 많아요. 요거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따 당해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갈굼당한 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그러니까 요건만이 원인이 아닌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뭐냐면 요건만이 원인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원인이 된다. 실연당해서 마찬가지로 실연당한 것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원인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앞에 제가 비유했던 거로 기름이 쫙 깔려 있는데 성냥불을 탁 던진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촉발 자극으로 그게 이제 작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발병 이전의 스트레스 요인이 결국 사회적 스트레스인데,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갈등. 1차적으로는 밖에서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돼요. 저는 이제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걸 구분하자면, 가족 안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발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서가 거꾸로예요. 자, 밖에서의 인간관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하고의 관계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상사와의 관계가, 밖에서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밖에서 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1차적인 건데, 밖에서 안 되면 집에 왔을 때, 집에서 지지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한대더 쥐어박히고, 이렇게 되면 발병한다는 거예요.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 밖에서의 인간관계와 집에서의 인간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병 이후에 추가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가 약물 부작용. 이거 분명히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약물 부작용 호소하는 친구들한테는 어찌됐건 이거 없애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가 치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침해. 한번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제가 병이 있는데 뭐를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어 생각해서 부모가 들어서 다막 자꾸 대신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피해.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 자체, 내가 병원에 다니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등등 하게 되는 게 사회적으로 조현병, 조울증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니까 쉬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편견이라 하거든요. 자기 편견, 자기 낙인이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병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이게 아주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이 또 가족들이 이 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치료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이거 치료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죠. 제대로 정확하게 공부 안 하면 다들 아는 수준이 신문에 보도되는 수준에서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 하면, 조현병은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병. 뭐 나는 사람 칼 들고 설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조현병이야? 애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낙인과 편견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 자기 스스로가 사회를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내가 나 자신은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편견을부터 없애야지 되죠. 그래서 이 낙인과 편견에 따른 피해. 그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붕괴. 흔히 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흔히 왕왕 사회적 붕괴가 초래가 돼요.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 다니던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 그 자칫 잘못하면 이후로 백수로 지내는 세월이 길어진다. 이런 것이 사회적 붕괴죠. 그리고 이전의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진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붕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심리적 붕괴가 초래되죠. 결국은 이제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손상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왕왕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요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돌아와서 아무튼 이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해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 증상을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생긴 거가 병인데 이 증상이 특히나 주요 증상 같은 경우에 가족분들한테 낯설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낯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고 이것 때문에 막 뭐 하여튼 큰일 났다 싶고 등등 이런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특히나 발병 초기에 가족들은 증상만 없애면 된다. 그게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다. 증상은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 흐트려고 하셔서는 안 되고 증상은 있거나 없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고 증상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저지대와 산으로 따지면 특히나 주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여기는 사회적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증상은 일단 다루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손대지 말고 증상은 내버려 두고 지가 망상 이야기하면 아 그러나 그냥 들어주고 환청 이야기하면 그러나 들어주고 지가 뭐 막 충동을 못 이겨서 막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웬만한 건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이게 증상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일단은 모르겠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증상에 대한 대처법으로. 그래서 증상은 건드리지 말고 일단 내버려 두고 불이 났구나를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삶이 행복하지 않았구나. 지 삶이 행복하지 않았구나. 얘는 지 삶에서 뭐가 행복하지 않았을까? 해서 자 스트레스 요인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스트레스 요인 제거해 줘야 되고 그래서 방금 이제 이런저런 스트레스 요인을 이야기한 스트레스 요인 제거해 줄 수 있으면 제거해 줘야 되고 지 삶에서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욕구 충족을 시켜줘야지 되고 이런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증상이 생겨난 걸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아 자칫하면은 큰일 날 뻔했네. 조현병 조울증이고 발병 안 했으면 내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평생을 이렇게 살 뻔했네. 우리 애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잘 사는지 알고 평생을 저렇게 살게 내버려 둘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한 거 보니까 얘가 삶이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서 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당사자 본인도 내 삶이 이때까지 행복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난 이제부터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일단 10분간 쉬고 원인이 무엇인가 이야기 들어갈게요. 잠시 10분만 쉬겠습니다.